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탈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일회용 승차권입니다. 버스를 타서 900원을 내면 영수증을 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주고 탔습니다. 이거는 전철 아예 죄송합니다. KTX 기차표죠. 기차표. 이거는 돈낸 영수증. 인터넷으로 되니까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발급받아서 되었고, 또한 이렇게 이런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카드 충전 영수증이고요. 이거는 고속버스입니다. 고속버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문역까지 고속버스가 아니라 고속버스는 고속버스죠. 거기에다가 인천공항에서 다니는 공항버스. 이게 고속버스. 이 전철 노선도인데요. 전철 노선도도 각 역마다 약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열차 시간표. 뭐 찾으면 더 있지만, 주머니 속에 지하철. 그리고 기차표 중에서 이렇게 홈이 있는 거 있죠. 홈이 있는 거는 여기를 타각해서 여기를 이제 탔다는 거를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S번도표에 있는데요. 통일호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밀양, 마산 통일호. 이제 통일호 무궁화호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전철표. 800원. 요거는 학생용, 학생용 12,000원. 이런 거 이제 정액권 사면 이런 데 케이스에다 담아줘서 간지나죠. 이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철도 100주년 삼성카드. 전철표는 요 밑에 광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외환카드요. 이런 광고별로 또 모으는 것이 또 좋습니다. 경로. 경로주 우대권. 삼성 애니패스.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인천 지하철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2년 피파 월드컵이라 써 있잖아요. 2002년 피파 월드컵이라 써 있는데 이런 것을 또 모으는 또 아이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축, 동미합 개통,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없어진 LG 카드, 그 다음에 01577 해피텔, 인천 지하철 정액권, 인천 지하철. 어른이 600원이면은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거. 죠? LG카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인터넷 010. 010도 없어진 지꽤 됐죠? 그 다음에 한국 고객 만족도 3년 연속으로서. 피파 월드컵 2002년. 5678 서울 도시철도 경영평가 3년 연속 1위. 018. 고객 1인당 수송가 1148원.
그다음에 하이 페스티벌 2008년 봄 축제. 아마 2008년 봄 축제가 처음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 페스티벌은 제 생각에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했었는데요. 예, 이상으로 예, 탈 것에 대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전철표가 주종이겠네요. 감사합니다.